부모덕 없는 사람은 서방떡 없고 서방떡 없는 사람은 자손떡도 없고 어? 일부종사하기도 힘든 사주팔자고 외로운 사주팔자고 어? 무당집에 그렇게 다녀봤어도 해결되는 일은 없고 어? 심줄은 타고 앉아서 어? 앉아서 삼천리를 보고 앉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점을 치고 있고 누가 어? 위에서 누가 모셨었어? 모르겠는데 저희 친척분의 한 분이 오시긴 세상이 고집도 세고 본인은 그런데 되는 일 진짜 너무 없다. 그리고 사람 징그러 죽겠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신을 집에 안고 있단 소린데 이게 조상에 대해선 잘 모르죠.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뭐든지 다 같아. 내려놓고는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힘들잖아. 내려놔도 마음적인 부분이 예, 많이 힘이 힘들어서 들잖아. 뭐 술로도 조금 해결을 하고 요즘에는 사람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조금 하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처럼 죽겠어. 앉았는데 막 여기 가슴이 막 터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약 먹어요. 꼭 이렇게 영상을 찍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말을 하기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뭐 니네 집에 뭐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근데 본인은 42살인데 나이가 42살인데 기력이 60 넘은 사람보다도 60 먹은 사람보다 더해. 그렇게 그만큼 기운이 없고 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팔자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처녀 때 조금 많이 들었어요. 처녀 때? 예. 지금은 안 듣고? 지금은 저 이제 안 가니까, 안간지한 10몇 년, 16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친구가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저제 탓이라고 한 맞아. 적도 그거는 있어요, 저. 맞아요. 왜냐면 우리 같은 제작 가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아. 근데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약하고 약이랑 술로 버텼나 봐, 언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살든지 우리 같은 몸주가 되든지. 아, 그래요? 그래야지 내이 속에 타 들어가는 거, 빈 거를 채울 수가 있어. 영적인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도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무당집 가면 너는 전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 뭐 그런 한다고 말 하잖아요. 들었었어요. 그런 말 들었었죠. 그러니까 왜 하냐고. 아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주를 갖고 그런 저기를 그런 저기가 아,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이 뭔가 없어.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점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약의 힘, 술의 힘으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좀 절망적이긴 한데 그죠, 그렇게 시간을 이 시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살든지 이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결정사항이죠. 근데 본인은 고집세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해줄 말이 딱히 크게 없는 거지.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둘만의 이제 뭔가에 있어서 각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나한테 정이 떨어진 건지,
아까 내가 그랬죠? 일부종사하기 힘든 사주팔자라고 본인한테 그랬잖아요. 예, 그게 남편한테 남편이 크게 뭔가 큰 문제가 있고 본인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본인이 굳이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러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산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큰 답이 없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일부종사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나마 또 그래도 어쨌든 내가 좀 그래도 때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걸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럼 본인이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막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돼. 다른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거. 집중할 수 있고 꼭 돈을 벌고 이걸 떠나서. 뭔가를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본인이 버티기가 힘이 들어. 지금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그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몸만 힘들고 머리만 그저 아프고 복잡해진다는 거지. 이게 답은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네.